네, ETN 연애 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도환입니다. 솔로로 변신한 신화의 김동원 씨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. 네, 제가 10월 4일 날 리패키지 앨범이 나오는데요.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우리 중국의 허지의 양과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허지, 저는 중국의 가수. 이번에 굉장히 기쁘게跟 한국艺人金东万前辈一起合作一首歌曲，那这首歌会放在我的第二张专辑里面。 김동원 씨의 리패키지 앨범의 신곡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의 남녀 주인공이 된 두 분 촬영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정한 모습을 연출해 보는데요. 솔로 활동에 외로울 법도 한 김동원 씨 오늘만큼은 맞아 마냥 행복해 보이네요. 非常非常火的，对。 근데 저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. 7살 차이가 나서 그냥. 동생 같아서 되게 편했어요. 네. 아까도 막 껴안고 했는데 동생 껴안는 것 같아서 되게 애교가 많아요 이 친구가. 그래서 중독성 짙은 호소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곡 손수건 뮤직비디오에 이어 이번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의 뮤직비디오에서 역시 김동원 씨는 슬픈 사랑의 가슴 아파하는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칩니다. 유부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.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어머니가 너무 예쁘셔서. 네.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.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?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적은 없어요. 되게 안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편이라 뭔가 걸림돌이 있다 싶으면 바로 포기합니다. 네. 걸림돌이 없는 사랑을 항상. 사랑에 관해서라면 남다를 철학을 가진 김동원 씨. 뮤직비디오 속 연인인 허지혜 씨와의 애틋한 연인 연기는 계속됐는데요. 몇 시간째 계속되는 촬영, 이런 호응신이라면은 하루 종일 이어져도 지치지 않을 것 같죠? 게다가 허지혜 씨 역시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. 그래서 매우 我 상상 당중 너무 더 遥不可及, 而且 외인은 很好, 장대 很 帅.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분 잠깐 대화해 주세요. 你好，你们两个要表演一下演技，虽然语言不通，在这里简单的表演。我吃饭了吗？你吃饭了吗？啊，你吃饭了吗？要演什么呢？啊， 전혀 안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. 의사소통쯤 안 되면 어때요? 김동원 씨와 허지혜 씨에게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100% 공감 가능한 눈빛이 있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허지혜 씨는 김동원 씨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듣고 자신의 앨범 타이틀곡으로 결정할 만큼 이번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한중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두 사람의 활약은 계속되었는데요. 조금만 더 붙어요. 네, 靠近一点, 허지혜. 동원이는요, 11월, 10월 한 달 동안은 내 잘못이니까라는 곡으로 활동을 할 것 같고요. 11월에 신화 앨범을 준비해서 12월에 저희 신화 아시안 투어를 하고, 또 내년에 제 솔로 앨범이 나온 다음에 또 3월에 저희 신화 앨범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. 네. 네, 쉬지 않고 일할 예정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김동원 씨. 멋진 솔로 활동 기대해보겠고요. 허지혜 씨와의 환상호흡을 자랑하는 신곡 역시 많은 사랑받길 바랄게요.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허지혜와 저 김동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.